오늘의 영상. 저는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되나? 운영자분은 어떻게 답변해 드리는지요? 1번, 직업 추천. 2번, 서버 추천. 3번, 돈 버는 방법. 4번, 운영자분은 어떤 질문이 제일 힘들었나요? 5번, 운영자분은 사냥하실 때 허리 안 아프신가요? 5개를 한번 질문을 해 보았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의 내용. 자, 1번 직업 추천이지요. 설명부터 해야겠고.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같은 신간 피행입니다. 용사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빠짐없이 답변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요. 1번 직업 추천. 직업 월드는 개인 취향이다. 2번 서버 추천. 사냥, 그렇군요. 1번과 2번이 통틀어서 나온 답변이지요. 3번 돈 버는 방법. 사냥 보스를 제외하고 매소를 모으는 방법은 용사님들의 노하우에 해당하여 추천해드리기 어렵다. 특정 월드 직업을 선택한다면, 추천한다면, 육성하거나 다른 월드 이용하시는 용사님께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답니다. 매소를 모으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께서 시도할 수 있도록 시세나 공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다음 뭐죠? 어떤 질문이 제일 힘든가요? 여러 용사님들의 문의를 받고 답변 드리는 서비스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특성상 허리가 좋지 않아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누워서 게임할 때가 많아요. 동료들은 저를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용사님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결해드리진 못했지만, 안내드린 내용이 용사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먼치 하일 캐릭터도 얼른 250레벨을 달성하시길 바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고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피행이었습니다. 별점은 제가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